제25대 임금은 그 시작부터 다른 임금과 달랐다. 당시 기록화에 따르면 임금을 모시기 위한 대신들의 행렬이 왕궁이나 한양이 아닌 강화로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원영을 필두로 한 공영 행렬이 강화로 향했던 것은 임금으로 지목된 이가 이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사람은 이원범. 그가 바로 조선의 25대 임금 철종이었다. 상감마마, 어제 승하오신 대왕 전하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게 되셨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전하. 1849년 6월 강화도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영의정과 조정 대신들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왕족이긴 하지만 영모죄로 몰려서 강화도에서 살고 있던 이원범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원범은 그때 19살의 나이였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또 당대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들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게다가 세자로 책봉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그 수업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때 왕위에 오른 이원범에겐 이러한 과정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궐 근처엔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임금으로 결정이 된 것일까? 19살의 농부 강화도령을 임금으로 추대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왜 그가 지목됐을까? 조선 제24대 왕 헌종이 승하하던 1849년 6월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의 제24대 임금이었던 헌종은 8살에 왕위에 올라 불과 14년 만인 22살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고 만다. 그런데 그에게는 왕통을 이을 아들이 없었다. 이하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왕족으로는 그 사람만한 인물이 없소이다. 이하전이라면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신군의 자손이니 뭐 그만하면 자격은 충분하지 않겠소이까? 도정 이 하전보다는 그 전개군의 아들 원범을 왕으로 추대해야. 이 원범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소. 그분은 지금 강화에 살고 계십니다. 김작은 대감께서 모든 조사를 마치셨답니다. 대통을 잇는데 아무 하자는 없소이다.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신들 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세력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이었다. 당시 이 문제의 최고 결정권자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자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 왕후. 이때 순원 왕후는 언문 교지를 내려 강화에 사는 전개군의 아들 이원범을 왕으로 지목한다. 정치 세력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왕으로 밀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겠죠. 안동 김씨나 순원 왕후도 헌종 연간에 헌종에 의해서 좀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욕심을 더 냈을 것인데 그래서 순원 왕후는 이미 자기의 손자가 왕을 지냈는데도 자기의 아들뻘인 이원범을 왕으로 밀게 됩니다. 즉 철종이 즉위하면서 자신은 임금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권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겠죠. 실록에는 이 헌종이 승하하던 바로 그날 당시 조정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순원 왕후가 이원범을 왕으로 결정한다는 교지를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미 내정이 돼 있었던 것처럼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실 사정은 헌종이 오랜 병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이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순조는 22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자 효명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그 효명 세자가 바로 익정입니다. 이 젊은 세자는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 순조 자신도 이 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에 서거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왕위에 오르니가 8살의 어린 나이에 그 왕위에 오른 헌종입니다. 국정을 다스릴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헌종도 왕위를 이어줄 만한 아들을 낳지 못한 채 22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왕위에 지목된 것이 이원범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실록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을 보면 철종 임금은 어려서부터 슬기롭고 총명해서 4살 때 이미 천자문을 읽었으며 한 대목을 들으면 나머지 10대목을 깨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화로 유배될 때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종은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배에는 하늘이 돕는 사람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조선의 왕이 될 자질이 엿보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런 칭찬은 조선의 어떤 왕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종이 자란 환경은 다른 어느 왕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의 후보가 되기 위한 1차 조건은 왕족, 이원범도 왕족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원범의 족보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원범의 아버지 전계군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원경은 역모를 꾸몄다고 해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 경흥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아들 원범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원범의 아버지 전계군은 누구냐? 바로 은원군의 아들입니다. 은원군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정조와 은원군은 형제이고 순조와 전계군은 사촌지간이 됩니다. 따라서 헌종은 순조의 손자가 되므로 원범과는 칠촌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복잡한 관계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관계입니다. 어쨌거나 원범은 헌종보다 한 단계 높은 학렬입니다. 그런데 이원범은 한양이 아닌 이곳 강화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족으로서 강화도에 살고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범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살았다는 생가는 현재 강화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이곳은 내수골이라 불렀지만 왕으로 즉위한 이듬해 이름을 용흥이라 짓고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임금의 생가로서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53년 강화유수 정기세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원범이 살던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허름한 초당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원래 사시던 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확실히 전하는 건 없지만서도 생각건대 아주 어렵게 사셨으니까 조그마한 초막에다가 간단하게 그저 사람이 거쳐올 정도로 여기다 사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종의 집터 위에 여기 남아있는 철종에 관계된 유적이나 유물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철종의 외갓집이 있어요. 예. 철종의 외가는 서면면에 보존돼 있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외가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때? 외가 형편도 형편없는 거죠 뭐. 그 양반 대접도 못 받았었겠죠. 그렇겠죠 뭐. 평민지하로 살았으니까. 예. 확인 결과 이원범은 왕이 되기 전 가난한 농촌 총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엔 그가 평민의 딸이었던 봉이와 사랑을 나눴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종 외가의 뒷산입니다. 이곳에서
연인 봉희와 만날 때만 하더라도 철종은 자신이 조선의 왕이 될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 같은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네, 지금 저기 오고 있군요. 네, 잠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심경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떨릴 뿐입니다. 말씀 낮추십시오. 이런 날이 올 줄을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전 그저 하루 끼니 때우기도 힘든 사람인데 언감생신 왕의 자리를 넘보다니요. 그래도 저 만인이 부러워하는 대권 얻으셨는데 호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부가 다 뭡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옷을 벗어버리고 저 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목숨을 보전하려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가긴 갑니다만 이게 잘하는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자료로는 철종이 강화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또 왕족이었기 때문에 관과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 줬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의 조상들이 영모에 휘말려 강화에 유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세하겠다고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철종이 왕으로 추대된 데에는 그를 밀어주는 그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강화에 벌어져 있던 이원범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영의정이었던 정원영이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안동 김씨 김좌근이 있었다. 당시 조정은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대결 양상을 띄고 있었는데 풍양조 씨는 권도인을 내세워 이하전을 추대한 세력으로 헌종 제위 당시 세력을 확장했던 가문이었다. 하지만 최종 승리는 김좌근 가문이었다. 이들이 미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이다. 왕을 결정한 만큼 막강한 권한. 그들의 세도는 정조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조는 각 정파를 골고루 등용시키려 노력했지만 그의 아들 순조비를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로 결정한다. 그 뒤 헌정비 효현왕후 역시 안동 김씨 김조군의 딸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왕비를 탄생시킴으로써 이들은 조정의 실력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철정비 철인 왕후도 이들 가문에서 배출된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왕의 권한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안동 김씨 김좌근 가문의 시대인 것이다. 철종이 즉위한 다음 해 이들은 제일 먼저 풍양조 씨에 대한 숙청 작업을 시작한다. 조병현은 궁궐에 출입하면서 임금의 덕에 누를 끼쳤고 백성의 피폐함을 초래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조병현이 누굽니까? 조상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것을 반대했던 권도인 등과 같은 일파이옵니다. 이런 자들은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줄로 아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어찌 다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서서히 조정의 중요 요직을 자기 가문 사람들로 채워나갔다. 철종의 장인이 된 김문근을 비롯해 김좌근은 영의정, 김병기는 이조 참판, 김병국은 예조 판서, 김병필은 사헌부 대사원에까지 올랐다. 보통 그 세도가들은 영의정보다 높다라고 그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뭐 그 왕과 똑같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왕의 결정은 그 세도가를 먼저 거친 다음에 결정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 헌종 이전의 세도가들은 대개 막후에 머무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 행정부서는 그 일반 그 관료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그 마크에서 모든 어떤 그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안동 김씨 세도는 그 철종 이후부터는 이 영의정은 물론이고 육조 판서까지를 이 안동 김씨들이 거의 장악해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그 완전한 독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좌근을 비롯한 안동 김씨 가문, 이들이 바로 이원범을 왕위에 오르게 밀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순조, 헌종, 철종까지 3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해낸 가문으로서 철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철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김조순의 딸이며 순조비였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또 순원왕후의 동생인 김좌근이 영의정까지 오르면서 조정의 실력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철종으로서는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도와준 이들과 국사를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기까지에는 몇 차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철종이 과연 왕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철종 2년, 헌종의 탈상을 계기로 제기된 왕으로서의 제사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건은 철종 2년, 헌종의 탈상을 앞두고 벌어졌다. 당시 임금이 종묘에서 모시는 제사는 태조 임금을 포함해 5대조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헌종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임금은 정조와 순조, 익종, 헌종에다 태조를 포함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철종의 경우는 헌종의 뒤를 이어받긴 했지만 그의 아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혈통으로 따지면 철종은 태조를 포함해 진종과 정조, 순조, 익종 이렇게 5명의 임금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 진종은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철종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위치였다. 하지만 왕통으로 하면 진종의 제사는 지낼 수 없는 입장이었다. 혈통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왕통을 따를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예법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따지는 중대한 대립으로 번지고 말았다. 지금의 주상은 헌종 임금의 아들이 아니외다. 엄밀히 따지면 주상이 헌종 임금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삼촌이 조카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소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주상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었소이다. 헌종 임금이 후사가 없으니 김정일을 비롯한 대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김좌근의 판단대로 왕통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제사를 모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김좌근 일파는 이를 기회로 아직 남아있던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하게 된다. 왕실의 위엄을 손상시켰다는 게 당시 김정희 등에게 내려진 죄목이었다. 이런 논란은 김좌근의 주장대로 이 왕통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반대파들은 숙청당하는 것으로서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철종의 자격 시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강화도에 유배당해 있던 가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형은 영모죄에 몰려 사약을 받았고, 숙부와 숙모는 서학교도로 지목돼 죽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왕이 됐다. 이것은 항렬 문제보다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때 김좌근과 집권 세력은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계획합니다. 조선 후기 왕에 관한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그리고 일석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중에서 일석록의 영인 작업을 위해서 그 책을 조사를 해오던 한 연구팀은 일석록의 여기저기가 잘려나간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임금의 일기에 감히 손을 대다니 보통 일이 아닌데요. 더구나 문제는 이 대목들이 철종 임금과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어떤 대목이 삭제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일성록은 영의정이라 하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 쉽게 꺼내볼 수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일성록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과연 정조 연간의 일성록은 군데군데 예리한 칼로 정교하게 잘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른 흔적들입니다. 여기도. 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잘려나간 부문은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의 기록은 정조 10년 12월 1일자 기록입니다. 이 삭제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과 조정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 비변사 등록. 그런데 이곳에는 이 날짜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예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승정원 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는 기관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곳에도 정조 10년 12월 1일자 기록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가장 충실한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조가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 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려 하자 정순왕후가 강력히 반발하는 대목입니다. 정조 시대에 삭제된 부분은 이처럼 모두 은원군과 관련된 대목이었습니다. 은원군이라, 은원군이라면은 철종의 할아버지. 아, 이제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이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 영모죄로 죽임을 당한 철종의 가문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철종이 이 대목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 역적의 후손을 왕에 세웠다며 반대파들이 항의를 해오면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거겠지요.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마음대로 상상을 하십시오. 제가 일성록에 손을 댔든 안 댔든 그건 모두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에 손을 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면 임금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역적이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리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면 이 조선은 어찌 되겠습니까? 후대에 놀림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두려우면 왕을 결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왕을 결정해놓고 기록을 지워버린다고 그게 영원히 지워집니까? 비난받을 일은 나중 일이고 난 당장에 우리 가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소이다. 과연 정말 대단한 세도입니다. 왕의 일기를 고쳐가면서까지 결정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이 김좌근과 집권 세력들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아마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이때처럼 한 가문의 권력이 집중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철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철종은 즉위 직후 이 김문군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낯설기만 한 궁중생활을 시작합니다. 19살이 될 때까지 평민처럼 살아왔던 그에게 이것은 대단히 새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순호 부모 상등이냐, 사군 진충 상등이냐, 남녀 유별 상등이냐, 언충신 행독경 상등이냐. 어떻습니까? 제가 지은 글인데 이걸 한번 보시고요. 신이 지으신 열 조목은 옛사람들이 이미 좌우명으로 삼은 것들이옵니다. 이런 대목까지 생각이 미치시다니요. 진정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왕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예법을 익혀가던 철종은 서서히 백성들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때는 풍수와 가뭄, 화재가 끊이지 않은 데다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려 백성들의 생활은 급속도로 피폐해져 가던 때였다. 이에 철종은 기근으로 버려져 떠도는 사람들과 화재 수재를 당한 사람들을 선예청을 통해 구제하도록 지시한다. 재위 10년쯤 지나니까 국정 경험도 쌓이고 나이도 먹고 그래서 몇 가지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죠. 신하들에게 근무를 엄히하라고 단속하는가 하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보이죠. 그리고 힘들게 살았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빈민 구제의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앞시기 정조나 순조가 기울인 노력에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들입니다. 그나마 한동안 보여줬던 의욕은 점차 사라지고 후기로 갈수록 철종은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된다. 그리고는 강화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철종에게 강화에서의 생활은 가난하지만 아무런 구석이 없던 말 그대로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비록 왕이긴 하나 나란 일을 제 뜻대로 처리할 수 없는 형편임을 깨닫게 되면서 강화에서 만났던 연인 봉희를 비롯한 평범한 서민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 것인지도 왕이 된 뒤 산지기 친구에게 하사했다는 부들방죽의 전설은 이런 그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다. 할 수만 있다면 왕위를 버리고 평범한 서민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난 강화로 돌아갈 것 같소. 용상은 나에게 어울리질 않아요. 망극하옵니다. 철종이 이런 마음을 드러낼 때마다 김좌근을 비롯한 집권 세도가들은 긴장했다고 한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직접 통치를 하게 된 철종은 가장 먼저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부터 의욕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강화에서 어렵게 자랐던 그로서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당시의 집권 세력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힘도 또 진정한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철종은 점차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술과 궁녀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강화도에서의 생활만을 그리워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강화도에서 철종을 직접 키웠다는 외숙부가 나타납니다. 철종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외숙부를 몹시 찾았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그 외숙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정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맙니다. 저분이 바로 염종수 대감입니다. 충청 병마절도사 황해 병사를 거쳐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반에 남쪽 해안을 맡아서 총지휘하는 전라 우도수군 절도사 이르기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과연 임금의 외숙부라 뭔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본데요? 우리 대감께서 아침 저녁으로 출타를 하시는데 이 당신 집 초마가 걸리적거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당장 초마를 모두 잘라내시오! 아니 이보시게, 그게 무슨 말인가? 초마를 잘라내라니! 그럼 집골이 뭐가 되는가? 많고 많은 길 중에 하필 이 길로 다니면서 그러시는가? 어떻게 대감이 화를 좀 풀어주시게나, 어? 어허, 아니 그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게냐? 속히 출발하도록 하자. 예, 대감마님. 우리 대감이 누군 줄 알고 대드느냐? 바로 임금님의 외숙부신 염종수 대감이시다. 오늘 안으로 당장 시행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뭐야? 아니? 아니 왜 내가? 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니? 저거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네 그려. 저러다 발각되면 큰일 당하지, 큰일. 아니 뭐가 발각된다는 말입니까? 아, 지금 한간에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씀이요? 저 대감이 가짜래요, 가짜. 아니 가짜라니요? 그러면 임금의 외숙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진짜가 나타났대요, 진짜가. 강화유수 이명적 대감이 이미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문이 바다해요. 이명적 대감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소문에 진상을 밝혀냈다고 하시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외다. 이 사건이 어찌된 일인고 하면 철종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줬던 외숙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외숙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염종수는 진짜 외숙부는 없다고 판단하고 철종 외가의 비석에 새겨진 본관을 바꿔치기 한 뒤 당당하게 가짜 외숙부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언제 발견한 것입니까? 백성들의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조정에서 다 알고 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지요. 중앙 대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만한 거 다 알아보지도 않고 벼슬을 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말이 많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란 말입니다. 아마 지금쯤 조정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모가 밝혀진 지 2주일 만에 염종수를 사형시키는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지금도 철종 외가의 비석에는 칼로 긁어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뒤 염종수가 새긴 파평이라는 본관은 다시 용담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가짜 외숙부 염종수는 3년 동안 중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위세를 떨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왕과 조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갑자기 나타난 왕의 외숙부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나란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정이 이런 상황이었으니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그칠 날이 없었고 백성들은 이를 피해서 집과 고향을 떠나 유랑길에 오르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철종 12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일어서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항쟁의 시발점, 진주밀란입니다. 세도 정권의 권력이 집중돼 있던 이때는 정치가들의 공공연한 매관매직으로 관원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었고, 삼정은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백성들은 1862년 밀란을 일으키게 된다.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가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당시 조정은 주동자를 색출해 사형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철종 또한 마찬가지였다. 난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 잘 모르겠소. 저 대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당시 19세기는 이 서민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이 서민들의 역할이 계속 상승되어 갔던 시기입니다. 예컨대 향촌에서는 이 새로이 대도하는 그 향족이라는 뜻인 신향, 그리고 평민으로서 그 돈을 번 집이라는 뜻인 이 유호 같은 사람들이 그 지방 그 사람들을 그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의해서 그 주도된 이 향회라고 불리는 그 마을회의에서 일반 백성들의 여론이 상당 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집권층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른바 그 밀란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수많은 밀란들이 중첩되었던 것입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밀란은 전라, 경상, 함경도까지 확대돼 이해만도 무려 37건에 달했다. 지방 관원으로 살해된 자가 15명 이상,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고 피해 액수만도 100만 장을 넘었다. 하지만 책임지는 자는 없었다. 1862년의 농민항쟁은 전국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신하들 간의 권력관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권력이 튼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회 밑바닥과는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철저히 절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바닥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역설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안정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에 의해서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면 생명을 다한 중세체제는 와그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무렵 최재우는 모든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며 평등한 관계라고 역설하며 백성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부패한 양반 사회에 대한 항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1864년 사형당하고 만다. 그 전해 이러한 백성들의 항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철정 또한 33세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된다.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나라 안팎에서 밀려드는 숱한 난제들을 뒤로 한 채 소수 세도 가문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만을 담당했던 불행한 왕이었다. 전국적으로 백성들의 항쟁이 불같이 번지던 1863년, 철종은 재위 14년 만에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해 조정은 또다시 후사를 정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때 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고종입니다. 오늘날 철종은 세도 정치에 희생된 아주 불행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조선을 개혁할 힘을 갖지 못했던 왕으로 오직
세도가들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이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 철종시대를 지나면서 조선 500년 역사는 마감의 징조를 보이게 됩니다. 당시의 집권 세력들은 백성들의 변화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했고 또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움직임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은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실록은 임금이 죽은 뒤에 그 다음 때에서 정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철종실록은 고종 때에 정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고종의 경우에는 일제가 직접 실록 편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따라 심하게 왜곡됐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철종실록은 정권 담당자가 변화를 읽어내는 눈과 그를 추진할 힘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TV 조선 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